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막 목숨 걸어놓고 할것 같은데. 우후! 하고, 매 순간 즐겁게, 자, 생기가 넘치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와 계실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 그 다음에 뭐,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이 전과자, 감옥에 갔다 나온 이 전과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국세청. 국세청 직원.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라. 로마 황제에게 바치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수입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때였어요. 누가 재산이 많고 수입이 많고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아는, 뭐,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을 이제 완전히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이제, 앞잡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내면, 그 액수에 비례해서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가능하면 세금을 부풀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동족의 그 피를 빨아가지고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 로마는 이 세리에게 왕창 보상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 주위의 동족들이 얼마나 미워할까요? 그렇죠. 로마도 미운데, 더 미운 놈은 누구야? 세리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에 철판 깔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그 친척들이나 주위 그 동족들이 그렇게 미워해도, 돈만 벌면 돼.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잘 살까 못 살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과자들, 죄인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 그럴만해요, 안 해요? 그럴만하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 오는 거 싫었어. 이런 사람들 뭐 왔다 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교회 갈수 있게 없게 못 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자기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세리 자신들도 죄인 자신들도 그래 우린 그렇게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많았어. 문둥병자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저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다. 중풍병에 걸린 것도 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저렇게 중풍에 걸렸다. 모든 조금 골치 아픈 병은 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죄가 많기 때문에 저주해서 죄받았다. 죄받았단 말이나 벌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 히브리 말을 자체가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가 뜻이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세리들과 그 전과자들,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 나와. 여러분,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만 그 지역에 나타나면 다 모여서 예수님 말 들을까? 예수님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배운 하나님은 철저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 일반인들이 배웠던 하나님하고는 정 뭐예요? 반대야. 정반대야.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그러면, 세리나 죄인들이나, 문둥병자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은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네. 와, 이거는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 모여서 이제 이 얘기를 열심히 듣는 거야. 듣고 기쁘고 그래. 와,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이 진짜 저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인간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는 말이네. 희망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와, 저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뭐예요? 모아서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냐 하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때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성경을 손으로 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만들어서, 예.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고, 그리고 진짜 착하게 살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일반인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성경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들어보면 어떤 하나님에게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일반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 세리나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들만 존경하라? 우리 바리새인이나 우리 서기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온다? 가까이 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하시면 다 가까이 앉아서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 말을 들으면 이 소외받든 왕따당하든 무시당하든 이 서기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 희망이 생기는 거야. 아,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도 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 생겨요, 안 생겨? 희망이 생겨.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주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 사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뭐예요? 저 부모들이 죄가 많고, 뭐 조상이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그래서 병들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지만,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바리새인 과수역한테 미워. 왜 미워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로 가르치니까. 자기들과는 정반대로 가르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위선자.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예,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가르치고,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살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요.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근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를 때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외식이란 말이 위선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겉으로 장식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바깥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겉으로만 아주 훌륭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나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 당시 일반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해도 내가 나쁜 사람이 돼. 그 다음에 더 나쁜 짓은 뭐예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나빠.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건 뭐게? 밥같이 먹는 거.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턱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더니 맨날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근데 그게 정반대야. 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가르쳤냐 얘기했을까?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은 그렇게 죄인들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여러분,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맨날 뭐 가르쳐요?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그렇게 가르쳐.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천국에 보내준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만 보면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율법을 그 바리새인들이 맨날 지키라는 율법을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율법을 예수님은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어떻게 정반대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누가 죽여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뭐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러나 사랑은 뭐보다 더 낫다? 율법보다 더 낫다. 그래서 사랑이 오면 율법은 무엇이다? 혹시 기억나요? The end.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그렇죠? 영화, 2시간짜리 영화, 폭작하던 스토리가 이렇게 끝났다. The end. 폭작한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누구로서 끝났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네 율법은 끝났다. 한번 잠깐 다시 보고 갑시다. 여기 보면 그 the end. the end를 그냥 마침이 대신이라 이래가지고 좀 싱거워요. 인상적이잖아. 이제 여기를 보면 자, 이 보면 그리스도는 the Christ is 예수님은 이거 맞다. Christ is 뭐라고? The end of the 뭐요? law. 모든 율법의 끝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 13가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에서도 예수님이 탁 와서 그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탁 보여줌으로 그 복잡했던 율법은 어떻게 종결된다. 율법은 끝난다. The end. 이거 기억하세요. 칠판에. 네. 뭐라고? The Oh.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뭐예요? 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모든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뭐예요? 종결된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오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참 희한한 말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이게 무슨 소린지를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신학자들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해요? 자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불순종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놨으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다. 왜? 네. 아마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고약해요, 안 해요? 예? 네? 고약하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둬두시는 이유는 또 똥단지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긍휼을, 은혜를 베풀려고 그랬다. 말이 돼, 안 돼?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이 성경 전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게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자 그다음에. 여기 이 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말들을 이해를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여기는 뭐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입니다.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었으니? 네,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는 불순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다는 말,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래 놓고, 모든 것을 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했다. 무엇에? 율법에. 예. 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두었다 이 말.
그 가두었다는 말이 이게 참. 그러면 그러니까 가두었다는 말은 너희들이 아무리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래도 어떻게 도망갈 수 없게 딱 죄 안에 가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라는 말입니까? 지킬 수 없는 거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죄인이야. 그 불순종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너희는 딱 죄인이야. 그 내가 왜 너희들을 이렇게 죄인으로 딱 가둬놓은 줄 알아? 그거는 뭐를 베풀기 위하여? 긍휼을.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내 사랑 안에 가두어 놓기 위함. 야, 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이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말은 그게 이제 율법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 율법을 너희들은 지킬 수 있으면 죄 아래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잖아. 가두어져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지켜버리면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주긴 줬는데 나는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야 뭐예요?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와 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구나. 와 하나님이 이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나를 죄 안에 뭐예요? 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즉 순종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버렸구나? 가둬놨구나 나를. 가두는 방법은 뭐다? 율법을 준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는 거야.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와 이건 나 지킬 수 없는데? 이런 사람은 죄 안에 가두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죄 안에 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란 걸 내가 뭘 보고 깨닫게 된다? 율법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하여 율법을 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키라고 하고 있잖아. 지키라. 우리는 잘 지켜. 너희들도 지켜야 천국 가.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미칠 지경이야. 죄 안에 가두려고 율법을 줬는데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서 줬는데 이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도록 그런데 이것들이 뭐라 그래 지켜 너희들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왜? 율법을 딱 보면 아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없구나를 깨달으면 아 율법 지켜서는 나는 가망이 없구나. 그거를 누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는 가만 없구나. 우리는 죄 안에 뭐예요? 가두어져 있구나. 아시겠죠? 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가만 없어.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요? 우리는 잘 지키고 있잖아. 너희들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오. 그렇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줬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지키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율법을 딱 대할 때, 율법을 내 눈앞에 딱 보내가 읽을 때, 아, 나는 안 돼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율법을 탁 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 뭐라 그래? 율법을 딱 보면, 네,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없던,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조건적 하나님인지 무조건적 하나님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데 따라서 달라져.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라고, 무조건적 사랑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쁜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텐데. 그렇다면 율법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느낀다면 율법을 보고 내가 정직하게 이건 난 지킬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야. 탐내지 말지. 응? 탐내지 말지. 모든 다른 율법들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다 뭐에 초점을 맞춰놨어? 행위. 응. 왜? 안 훔치면 되잖아. 그런데 너무 좋아 보여서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아,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그게 잊어버리고 놔놓고 가버렸으면 저걸 내가 가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은 벌써 탐내는 거예요. 탐내면 훔치고 싶어, 안 훔치고 싶어? 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탐나. 그렇죠? 그래서 탐나면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자고 싶어, 안 자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행동, 간음하지 마라.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고 나는 안 할 거예요. 간음 절대 안 할 거예요. 나는 도적질 안 할 거예요. 난 사람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율법을 줄 때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왜? 네. 미우면 뭐 하고 싶어? 죽이고 싶어. 내가 내 손으로 안 죽이더라도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행동으로 살인 안 했다,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죄 안 지은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말을 그 십계명의 맨 끝에 열 번째 계명에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이 모든 십계명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 그 마음가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십계명을 뭐로 봐버린 거야? 행동으로 보는 거야. 저는 절대로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 훔친 일도 없고요. 예. 가늠한 일도 없고요. 저는 율법 잘 지키고 삽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탐하는 마음은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있게 없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율법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야를 깨닫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대하여 솔직하게, 정직하게 나를 어떤 인간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이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뒀다. 우리를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불순종이 죄죠. 불순종 안에 가둬두셨다. 왜? 그 얘기는 뭐? 너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밖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은 사람이라야만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하나님이 구원, 그 죄 아래 가두어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모든 율법을 다 제쳐놓고. 왜? 율법이 있는 한 이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탁 보내서 그 우리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율법을 어떻게? 끝내버리는 거야. 그것을 끝내고 우리를, 그래, 너희들 율법 못 지키지, 맞지? 그러나 걱정 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고 나는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을 거야. 이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가서 설교를 들을 수가, 듣기가 싫어, 좋아? 듣기 싫지. 가봐야 너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아줘.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럼 이 젊은 목수, 예수라는 목수가 나타나면, 와,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우리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 보니 누구도 지킬 수 없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는 인간이야. 없는 인간인데 이것들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폼잡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폼잡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에 가둬놨는데 자기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놨는데 그들은 뭐요? 우리는 죄 아래 안 가둬져 있어.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겠다? 예수님 필요 없어. 필요 없지 뭐. 왜 자기들 구원 율법 지킬 수 있으니까. 잘 지켜서 받으면 끝이지 뭐. 예수가 올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율법의 뭐예요? The end of the law.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서, 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 봐야, 율법 못 지키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다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아. 그쵸? 와, 나는 언제나 저렇게 목사님처럼 돼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이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증오를 받는 이런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 구원을 포기하고 있던 천국 가기를 포기하고 있던 그 저분 말씀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세리는 뭐요? 아예 잘라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신 분이니까 우리 같은 이런 나쁜 것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으로 우리 같은 인간들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그건 믿음만 줘. 그 믿는 것을 보고 나는 구원할 거야. 무슨 미소 한 멋있어요. 회개할래 안 해? 이때까지 나쁜 짓을 다 풀어. 그거 다 들어보고 100% 회개 다 한 사람만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전부 그런 뭐예요? 강박관념, 그런 불안감. 내가 내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회개했을까? 빠진 것이 어떡하지? 빠진 거 있으면 구원 못 받는 데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어. 세상에 뭘 줘가지고 율법을 줘가지고. 근데 그 율법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 지킬 수 없는 율법.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 그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없어. 그 말이. 그 말이 우리에게는 고마운 말이라 해야 돼. 그 말 때문에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없다고.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 못 지키는 그 죽음이라는 대가를 아들로 하여금 치르게 하고, 우리는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을 뭐라고 불러? 십계명 분명히 명령인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언약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율법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으로서 그 언약 율법을 주신 거라. 이래서 이게 엄청난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맨날, 나는 오늘도, 박집사를 오늘도 교회 가서 미워했어.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도, 김 집사님이 끼고 온 타이어 반지가 너무 바탕났어. 이래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그거 이제 집에 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낀 타이어가 너무 탐이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본성이야, 본성. 우리들 본성.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본성은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죽어야 없어집니다. 죽어야 없어져. 죽기 전에는 이 본성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그래도 살아있는 한 이 본성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왜? 우리 본성은 내가 죽어야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 천국에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본성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 옛날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 하면 돼? 상구가 지은 죄 다 용서할 거야. 그럼 될 거 아니야. 뭐 아들을 대신해서 내 대신 죽여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용서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본성의,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 그 자체가 조건적 본성, 그 자체가 죄단 말이에요. 그 죄는 용서한다고 해서 없어질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오늘도, 누구누구 집사님 반지가 탐났습니다. 오늘도 박집사 커녀니 너무 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그 본성이 없어집니까?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로 끝날 수가 없어. 네. 모든 죄적 본성은 죽음으로서 끝나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사형으로서 끝나요. 아시겠죠? 죽으면 그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어.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하나님은 뭐요? 안아.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대신 죽고 아들도 부활시키시고 우리도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 이상 그런 우리가 가진 이 더러운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그래서 여기 성경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자, 부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은 부활할 때는 부활을 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그때는 남녀란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뭐 부활해도 여자로 부활한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야 돼? 인간으로 부활하면 남자 여자가 있어야 돼. 나는 남자였으니까 남자로 부활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부활하는 게 아니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 몸을 가진 인간은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소멸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그러나 천사처럼 그 영적인 몸이 되면 엔트로피 법칙에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에너지의 덩어리예요. 그 영이라고 그래. 영적 에너지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 그래서 다시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뭐예요? 진짜 백의로 우리의 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대할 만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본성과 싸울 필요가 없어. 네. 맨날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보지?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야. 그렇죠? 쟤는 건강해서 좋겠다. 나는 맨날 현미밥만 처먹고 살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뭐예요? 고통이야. 이 본성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래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신의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썩어질 것이란 말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엔트로피 지배를 벗어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엇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덩어리, 무조건적 사랑이 나의 본성이 되게 하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신의 성품으로 된 거는 아니에요. 지금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대. 그래서 우리가 다 신의 성품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 이런 뭐, 이 몸뚱아리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천사와 동등하게 되면 우리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수십 광년 떨어진 그쪽 은하에도 번쩍 나타났다. 또, 예, 네.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여기서도 번쩍 나타나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만질 수도 있게 됐다가, 뭐야, 또, 만질 수 없도록 돼버리고, 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속에 있는 암 덩어리 하나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놈의 암덩어리 한 개 가지고 뭐 그렇게 겁나고 고민하고 그냥 그랬던가.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것은 모든 것에 뭐예요? 모든 고통에 그 걱정에 두려움에 the end. 정말 기대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 때 병은 진짜 뭐예요? 어디 갔지 암덩어리가? 이래서 하면 내가 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 같은 거는 잊어버려. 그래, 내가 내일 죽으면 죽는 거야. 죽어봐야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천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안 믿으니까 지금 이 초라한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 믿음이 먼저 와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주실 거야. 그거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더 잘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속에서 내 면역력은 더 확실하게 강화되고 암은 확실히 죽일까요? 아, 박사님, 막 그런 거 골치한 거 말고 내 지금 이 시간에 네.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이용하는 게 뭐게? 통증이라는 거예요. 이 통증이 한번 오면 이게 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이 그 사단과 싸워야 돼. 내가 내 암만에 집중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나? 얼마나 확고하게 선택을 해야 되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만큼. 찬송을 잘, 가사도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라도 와 이거를 뭐 하다고 뭐럽다고 쑥스럽다고 안 한다 그러면 쑥스러우면 죽으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라니까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쑥스러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쑥스럽고, 내가, 그, 쑥스러움이 많을수록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쑥이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쑥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이렇게 쑥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암이 걸릴 거야.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배째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배째라가 안 되면 이 나를 암 걸리게 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야 이제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째라 나는 웃을 거야 뭐 그래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갑자기 왜 웃을까 그게 그렇게 쑥스러워요 남의 눈이 그렇죠. 그걸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해보면 이겨진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뭐야,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걸 하나님이 여러분 하라고, 천만에. 모든 하나님이 하라라는 명령은 결국 뭐다? 약속이다.
빛이라 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할 거라는 약속이라니까. 윗물과 아래 물로 모여 라니라 하면 그 하나님이 해야 돼. 예. 쑥을 버리라 하면 뭐요? 하나님이 버리게 해 주실 것이다. 왜? 내가 뭐만 한다면? 확고한 선택만 한다면. 행동으로 그 선택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뭐요? 지키신다.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약속은 없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이제 우가 조금 나오네. 그러니까 우 크게 하세요 그냥. 예. 네. 또 빨개진 거 아니야? 하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죄 아래 가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순종에 가두셨구나.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어. 그 이유는 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가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본성으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어야만 없어지는 본성을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죽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그 약속으로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율법 아래 가두시고 죄 아래 가두시고 불순종에 가두셨구나. 하나님, 잘 가두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했던가를 이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사단에 맨날 우리로 하여금 이 암에 이 질병 자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집중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고 나는 그 선택을 강력히 선택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오. 정말 사단의 그 앞자로부터 배째하고 싸울 수 있게 하여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야 이제야 내가 드디어 나를 그토록 지배하던 쑥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줬구나. 그 쑥은 사단의 그 악령들의 그 발톱이었습니다. 그 발톱으로부터 우리가 마침내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해방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